저는 지금 DOT 미술관에서 학예 팀장을 맡고 있는 장지원이라고 합니다. 전시, 교육, 행정을 모두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7년도에 예술공간 다시라는 문화예술공간으로 시작을 해서요. 2018년도 5월에 부산의 네 번째 사립미술관으로 정식으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고 있고요. 유아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과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사 지원사업 등등을 지금 맡아서 하고 있고요. 현재 전시연계체험 프로그램, 닷키즈, 다큐레이터, 그리고 시니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미술관의 슬로건이 삶과 예술을 잇다거든요. 그런 공간이 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직도 사실 미술관은 영화관에 비해서는 문턱이 조금 높은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목표는 영화관처럼 편하게 지역 주민들이 예술을 접하고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기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문화는 그렇게 큰 개념이라기보다는 저희가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만들어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문화공간이라고 하면 이제 이런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바들을 펼칠 수 있는, 펼치고 서로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문화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